친구가 떨리는 없어요. 중국을요? 네. 아까도는 중국말을 어떻게? 네. 그러면은 중국말을 배우지 않아도? 나와. 중국 신들 되게 무서워요. 네, 엄청 무서운 걸로. 거칠고 욕도 잘하고. 이전에 촬영을 할 때 제가 너무 조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점사를 보실 때 중국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촬영 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왜 갑자기 중국말을 하시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어쩌다가 하게 중국말을? 중국 갔다 온 적은 없어요. 중국을요? 예. 네, 안 갔다가 중국말을 어떻게? 네. 중국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중국말이 나와요. 나도 해가지고 놀랐어요. 나도 갑자기 네. 점을 보는데 중국말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손님들 중에서도 중국말을 하니까 당황하시는 분들도 좀 당황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요새는 중국 점사만에 그러면은 중국 실력님이 계신 거잖아요. 중국 실력님이 계시는데 그분만의 있으신 그분 실력님이 있으시면 장점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재물법 네. 그리고 뭐 비방 그다음에 뭐 관제수 이런 걸 보는 분이. 선생님이 중국말 하고 계실 때 아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 중국말로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어 진짜 중국말? 네. 왜냐면 갑자기 점을 네. 보다가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옆에 이상한 말이 나오네. 네. 근데 이제 화경으로 이제 점을 딱 보는 거예요. 중국말로. 중국말 하면서도 한국말이 통역이 되는 거죠. 통역돼요. 이중으로? 예. 네. 머리 아프시겠는데? 머리 안 아파요. 뱉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도 이 무당에 대한 이게 엄청 강하잖아요. 맞아. 엄청 무섭고. 맞아.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국 신들 되게 무서워요. 예, 엄청 무서운 걸로 알고. 거칠고 욕도 잘하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점사 주특기는 점사분 주특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예, 중국이죠.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이걸 보고 설득을 당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저게 뭔 소리야?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중국 실력님이 들어왔다고 중국말을? 에이 중국 배웠겠지. 아니면 중국 뭐 봤겠지, 영상을 봤거나 뭐 조금 따라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딱 단도직입적으로 좀 몇 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네. 대학도 안 나왔어요. 대학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중국 가본 적도 없거니와 네. 뭐 뒷조사 다 하도 되고 지금도 자꾸 중국 발음이 나와요. 할아버지 모신 지는 지금 10년 안 됐거든요. 네. 그래도 오신 분들 갖다가 네. 가라고 오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제자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을 보다가도 뱉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뱉는 거예요. 아 그냥? 예. 뱉으면서 중국 말인지도 뭔지도 몰라. 이상한 말이야. 네. 방언 같기도 하고. 뱉다 보면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영을 떠서. 그분들 점사분들도 막 억지로 안 뱉으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분들이. 네, 네. 그래도 내 말의 방식이고 내 말의 특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점을 봐요. 그죠. 예. 가끔씩. 알겠습니다. 되게 거치신 건 맞는데 욕은 잘 안 하시고 되게 젠틀하시네요. 욕할 때가 있죠. 근데 욕은 네. 상관해야죠. 네, 거친 거 맞아요. 그냥 거침없이 진짜 완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신 건 맞는데 욕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고.